최근 진주시 주택가에서 차량 털이 범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차 안에 있던 물품을 터는 것도 모자라 차량 자체를 훔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범인을 붙잡고 보니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진주의 한 원룸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문이 열리는 차를 찾자 급히 누군가를 부르고 숨어있던 일당 3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그 자리를 유유히 벗어납니다. CCTV에 찍힌 이 일당은 13살 중학생 A군과 그 친구들로 진주 시내 일대를 돌며 차량과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이들은 차 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뒤 차량 내부에 스페어 키가 있을 경우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차량 3대와 차량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27일 월요일에 이제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차가 절도됐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이제 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를 타고 도망갔던 3명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잡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오른쪽 조수석 쪽에 스크래치가 많이 가 있었고요. 경찰은 처음 신고가 들어왔던 지난 12월 초 이들을 검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범행은 1월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형사법상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범법 행위를 하면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대상이 촉법소년이다 보니 피해자들 입장에선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까 법으로 걸리는 것도 없고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없더라고 법적으로든.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만 14세가 된 학생 한 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창원지방법원에